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입니다. 자, 오늘은 K-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방송을 통해가지고, 저의 방송을 꾸준하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번주였죠. 요번주, 제가 이제 월요일날, 또 다시 한번 더 K-의료 관련해가지고, 의료 인프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의료 인프라 관련주가 오늘 또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주, 라든지 또는 항공주에 대한 선점을 했었고 또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왔고요. 마찬가지로 또좀더좀 선점을 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또 K-의료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지금 K-의료라고 해서 저는 뭔가에 대한 하나의 테마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조금 황당한 찌라시를 받았던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여행이라든지, 또는 나들이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유니더스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더뜰 것이다. 왜냐하면, 여행도 늘어나고 있고, 나들이도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불륜 커플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콘돔 사용량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보고 상당히 황당했어요. 와, 참 얘네들이 어떤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저런 소리를 할까?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될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불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옳고 그렇다. 틀리다,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기까지는 뭔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오로지 본인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예상, 그런 느낌만으로 그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동조를 얻으려고 하는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 부분보다는 훨씬 더 K-의료라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미래에 대한 산업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2020년도에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K-방역, K-진단 키트에 대한 것들이 상당한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진단 키트가 다시 한번더 재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부분이 존재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또 K 컨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K 컨텐츠가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심지어 유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컨텐츠에 대한 드라마들이 너무 재밌다. 그런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BTS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빌보드에 대한 1위를 또 2주 연속 지금 또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자체가 크게 이슈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K 컨텐츠라는 것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한번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방역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그것을 기본 바탕을 둘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성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확대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좀더 상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백신 접종률이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보면, 일단은 한국인은 백신 접종 안 해도 프랑스 입국이 가능하다라는 오늘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가 한번 이슈가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고요. 프랑스가 오는 9일부터 필수 사유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다시 허용한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타의 나라들도 함께 입국이 가능하다. 뭐 이것은 우리나라도 좋지 다른 나라도 다 같이 뭐 구분 없이 입국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고 대신 오늘 큰 뉴스거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던 건데요. 한국의 여행 경보에 대한 부분은 최저 단계로 낮추겠다. 대신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행금지 4단계에서 보름만에 완화가 일부 되는 거고요. 대신 한국 같은 경우 1단계로,
한국은 코로나에 대한 감염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한국은 1단계를 체제 단계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유수가 나오면서 지금 여행 관련주라든지 항공주가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신 여권 관련주 오늘 오전장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점을 해 나갔었는데 지금 한국에 대한 백신 접종 율치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지금 유일하게 뭔가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백신 접종률이거든요.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16.4%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국가에서도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 내면에 바로 국민성이 크게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접종률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자, 50%가 넘고 난 다음 기울기 자체가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게 50%대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제가 판단할 때 한 65에서 70%까지는 쉽게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대신 그 위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 있죠.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것은 바로 이 한국의 백신 접종률에 대한 추이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접종할 수 있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에 대한 증가 같은 부분도 함께 유수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리두기에 대한 개편안에 대한 예상도 7월 달부터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자, 마치 현행과 개편안, 이거 아직 예상입니다. 현행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예상 개편안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오늘 뉴스도 보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자, 우리가 4월 달부터 이런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백신 여권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에 이 4월달부터 5월달, 6월달, 오늘까지 상당한 모습을 보면 2배 이상 상승하는 또 라온시큐 같은 종목군도 터지는 부분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여행 관련주도 우리가 5월 17일날, 녹화는 5월 19일날 제가 올렸지만 5월 17일 방송을 통해서도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도 지금 다 짚어서 이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대신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행 관련주 과연 그만큼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TV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15원으로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1840원까지 올라가요. 비행기에 대한 그런 예약이 그만큼 늘어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다시 좀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자, 이 정도에 대한 실적이 따로 오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여행 관련 마찬가지거든요. 자, 모두 투어라든지 지금 렌터카 업체도 오르죠. 자, SK 렌터카 오늘 신고가 같습니다. 신고가 흐름 나타내고 있고, SK 렌터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SK 네트워크스거든요. SK 네트워크스는 오늘 잠깐 쉬어가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이런 여행 관련주가 지금 이미 이런 뉴스가 하가 되기 전에 활발한 지금 이야기 이루어지기 앞서가지고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 하나에 대한 분위기를 지금 타고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지금 7월달 예상안이 나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야외 활동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삼천리 자전거라는 자전거 관련주들도 들썩들썩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호텔신라 같은 종목군들도 꾸준한 좀더 상승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종목군들이 어차피 기대감이 오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물려버린다는 거예요. 또다시 또 막 언론에서 막 노출이 되면서 뉴스들이 야 이거 사야 된다, 좋다, 지금 정말 여행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그 종목군들 사버리면 또다시 늦어져 버립니다. 꼭지에서 또다시 물려버려요. 원전 관련주도 와 좋다.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빠져버려요. 조정이 또다시 들어오거든요. 시장은 오르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확인 과정이 들어가게 돼요. 그 사실 확인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팩트 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팩트 체크를 하면서 건전한 조정을 거치면서 야 정말 이만큼 오를 수 있는 주제였어? 거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뭐야? 그걸 따져보면서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따져보면서 그럼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한 발 앞서서 가고 있어요. 예행도 코로나가 접종률이 시작되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행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항공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니까 금방 접종률이 상승할 것이다. 시장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률이 오르다 보니 5% 6% 오르다 보니 뭐가 나와요? 아 그럼 해외 나갔나 수요가 나올 수 있겠다. 단체 여행도 가능하겠다. 여행 관련주가 오르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런 여건이 있어야 되잖아. 백신 여건이라는 얘기 나오겠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스테이 백신 여건까지 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 종목군들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서 들썩들썩거렸던 게 뭐예요? 바로 의료 인프라 관련주 들썩들썩거렸어. 바로 우리 올려야 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 들썩들썩거렸단 말이에요. 그게 왜 들썩들썩거렸느냐는 거죠. 왜 들썩들썩거렸느냐. 그냥 그런 의료 인프라 관련된 부분 자체가 필시 시장에서는 재평가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현재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말 같지도 않는 콘돔 많이 팔릴 것이다. 아니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뭔가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뭔가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나타났을 때 그 주가에 대한 상승을 일으키고 그게 공감이 되고 그래서 그게 대시세가 나타나게 되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뭐랄까 이제 K 의료 관련해서 이런 의료 인프라에 대한 재평가는 충분한 지금 시장에서는 승산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가 여기 일단은 뭐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시세가 계속 나고 있는 자리죠, 사실. 이제 꼭지, 거리랑 한번 크게 터지면 거기 꼭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좀 더 이 시세는 나타날 거예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만개를 안 했잖아요. 접종률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접종에 대한 부분 자체 범위를 지금 더 많이 열기 때문에 접종률은 훨씬 더 지금보다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정말 급등주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왜냐하면 다들 마스크 벗고 싶어요. 백신 인센티브제를 다들 받아서 마스크를 벗고 좀 더 자유롭게 이 억압됐던 것을 빨리 이겨내겠다라는 마음이 모든 국민들한테 지금 너무 강해요. 그걸 내가 맞음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들 강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 대신에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왜냐? 단기간에 많이 올랐거든요. 두 배 이상 오른 종목분들도 셌어요. 많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공적 마스크 관련해서 의료 IT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부각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그에 따라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잔여 백신에 대한 부분 이런 시스템 자체를 갖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그만큼 우리 IT 인프라 의료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게 다 병원이에요. 병원 의원이 동네마다 이렇게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 만약에 백신 맞은다고 15분 10분 차 타고 나가줘야 되고 캐나다 같은 데 가면 40분씩 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앞에 운동하면 걸어서 10분 15분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곳에 인프라들이 다들 갖춰져 있고 그것을 전산체계로 연결되어 있고 그게 보험체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의료보험체계 다 남습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분명히 저는 부각받을 수 있는 한국이 잘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가 알려지는 계기가 돼요. 우리 K-콘텐츠라는 것이 뜨는 것도 마찬가지로 K 진단 키트가 떴던 것도 K 방역이 떴던 것도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도 다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거는 의료 인프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봤던 것이 자, 여기에서도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군 쉽게 안 빠진다 봐야 되는데, 그만큼 상당히 강한 시세를 가지고 가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대신에 여기에서도 이제 방송에서 몇 가지 집어드렸던 게 이제 케어랩스하고 소프트센을 집어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저희 회원분들한테 종목 한 개를 또 얘기했던 것이 또 여기 IT센이라는 종목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그 전에 뭐 라온시큐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건 이제 제외를 하고, 마찬가지로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자 지금 현재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꾸준하게 이제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에 대한 자리를 잡아서 바뀔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지금 그죠? 지금 등락 자체를 매물권에 대한 소화를 하는 과정이 지금 펼쳐지는 자리들입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오늘 ITCN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뽑아내면서 신고가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가내는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고요.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강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슈는 사실 이것과는 상관없는 뭐 폴더블 커버글라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였는데, 자 이거는 원래 산업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자 지금 이런 소프트센 같은 기업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IT 솔루션 사업의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은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솔루션 기반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지만 의료 인프라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재평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종목군들이라도 분류상에서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시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 이 K의료라는 것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왜 이게 안 맞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오늘 차트가 깨져버릴까? 왜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깨지면 어떻게 이 산업이 다시 한번 더 이 차트가 아니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고민을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주식을 이제 보면 주식은 항상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성장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산업을 하면서 이 산업이 앞으로 얼마만큼에 대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 없는 종목이나 그 재료가 노출되고 있는 종목은 이후에는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장성이라는 기술적인 혁신이나 뭔가에 대한 본인만의 특화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 자, 이럴 때 우리가 나의 종목이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은 좀 더 길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이런 K의료 관련도 충분한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주가가 바뀔 때 또 우리의 계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K의료 관련이라든지 또 여행 항공 관련지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런 개별주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들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책 출판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구매한 사이트에 적으시고 그것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아래 메일이라든지 또는 휴대폰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다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받으셔서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주식 공부도 하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좋은 시장에 대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